미안하다, 지영아. 미안해. 겨우겨우 견뎌왔는데 이제 겨우 살만한데 바보가 어쩌라고. 내가 어떡할까? 이렇게라도 계속 오빠 만나? 그게 오빠가 원하는 거야? 아니야. 아니, 그런 거 아니야, 지영아. 그럼 왜 이래, 정말? 지영아, 나 용서해. 미안해.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어. 오빠가 나한테 했던 다정한 말들, 우리가 함께 했던 일들,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으며 웃고 떠들던 일이 다 거짓말이란 사실이었어. 거짓말 아니었어. 그땐. 아니, 거짓말이야. 오빠가 그렇게 만들었어. 오빠하고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. 설사 정말 보고 싶어 만난다고 해도 이젠 아무런 의미도 희망도 없어. 그냥 아프고 힘들 뿐이야. 오빠도 이러는 거 힘들지 않아? 오빠, 우리 같이 잊어요. 난 오빠를 잊고, 오빠는 나를 잊고. 그렇게 해. 안 그럼 우리 너무 힘들어질 거야. 지영아, 그래줄 수 있지? 그래, 알았어. 다신 너 힘들게 안 할게. 다신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말고 길에서 만나도 모른 척하고. 그리고 생각하지도 말고. 가요. 잘 지내.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서면 왜 눈물이 날까? 이런 내 맘을 논할까? 날 사랑하지 그랬니? 날 사랑하지 그랬니? 아, 팀장,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 거야? 예,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. 긴장들 하라고. 1팀은 벌써 스프 샘플 나왔어. 어머, 1팀 언제 샘플까지 만들었어? 와, 그 공대리 진짜 웃기네. 어제까지만 해도 샘플 나오려면 멀었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. 와, 완전히 연기 피워놓고 지들 할 거 다 하고. 은큼한 것들. 자자, 다른 팀 욕하기 전에 우리 팀 반성부터 하죠.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.
좀 이따 주차장에서 만나요. 같이 갈 데가 있는데. 오늘 꼭 같이 와야 된다는 곳이 여기였어요? 예. 뭐예요? 여기 진짜 비싼 곳 같은데. 인터넷에서 보고 예약했는데 이렇게 괜찮은 데인 줄은 몰랐네요. 그냥 나가요. 이런데 음식 가격 장난 아니에요. 아 참 왜 그래요? 오늘 우리 첫 데이트잖아요. 괜찮아요, 괜찮아. 내가 쏜다니까요. 자, 담프씨 뭐 할래요? 뭐든 괜찮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요. 미쳤어요? 그냥 나가자니까. 아니. 백호 씨, 저 배 안 고프다니까요. 그래도 들어왔는데 저녁 먹고 나가야죠. 어? 여기는 가격이 안 붙어 있네. 어디 봐요. 그러네요. 고르기 힘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오늘의 요리하면 어때요? A코스, B코스 있는데. 난 뭐... A코스로 둘 주세요. 예. 아, 저기 잠깐만요. 담프씨, 와인도 한 잔 어때요? 와인도요? 그럼요.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? 우리의 첫 데이트 날인데 와인으로 축배를 들어야죠. 와인도 한 병.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아이 멀려 이 정도 가지고. 정말 고급 레스토랑이어서 그런가 스테이크가 살살 녹는 게 괜찮더라고요. 다음에 또 와요. 응? 아 단풍 씨는 먼저 나가 있을래요? 왜요? 나가 있어요. 계산하는 거 보면 좀 그렇잖아요. 아 알았어요. 얼마죠? A코스들의 와인 하나 세금 포함해서 42만 6천 원입니다. 42만. 예? 42만 6천 원? 말도 안 돼요? 다시 계산해보세요. 맞습니다. A코스들의 30만 원, 와인 한 병이 12만 6천 원. 그래서 42만 6천 원입니다. 잠깐만요. 42만... 30만 원밖에 안 찾았는데... 이거 어쩌냐, 카드도 없는데... 저기요, 제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32만 천 원이 있는데요. 나머지는 주민증 맡기고 나중에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? 네? 이거 비싼 시계는 아니지만 이것도 놓고 갈게요. 왜 이렇게 안 나와요? 아, 단풍 씨 나가시라니까요. 무슨 문제 있나요? 손님께서 돈이 부족하신 모양인데요. 예? 얼마 모자른데요? 10만 5천 원입니다. 나머진 이걸로.